안녕하십니까. 데이스 컴퍼니 피지스텔 박현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군산 신시도항입니다. 이곳에서 오늘 저소음기 스프링되어 있는 농어를 러버지깅, 슬로우지깅으로 잡아내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큰 따오기급 농어를 한 마리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오늘 같이 가는 저희 카페 동생들입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시 오브 포트클럽 너구리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활동하는 회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도시 오브 포트클럽의 웃기기라는 닉네임 활동하고 있는 정창훈입니다. 풀 글로리입니다. 네. 오늘 네. 같은 포인트에 가실 거예요. 우리 안녕. 한 분 더. 지금 화장실 갔어요. 일단은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은 약 1시간 정도 달려서 이동을 했고요. 와, 이게 저희 비밀 포인트인 줄 알았는데 이쪽이 지금 군산권에 문어들이 엄청 붙으면서 문어배랑 지금 외수질 배들이랑 엄청 몰려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외수질 생미끼가 아니라 메탈 지그를 활용해서 좀 짠채기는 걸러내고 큰 덩어리들만 먹어요. 일단 이곳은 좀 특이한 게 계속 흘리는 것보다는 배를 이동해서 어군을 찾아야 돼요. 농어들이 딱 스쿨링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 한 번만 찾으면 한순간에 뭐 10분 만에도 10마리 이상씩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경쟁자가 엄청 많아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지금 11월 중순 시즌에는 대부분 농어들이 상층에 있지 않고 다 밑에 바닥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서해에서는 이런 메탈 지그로 농어를 잡는다는 게 되게 약간 생소해요. 근데 뭐 어떤 분께서 이곳에 농어가 스쿨링 된다는 거를 발견을 했고 딱 11월 중순부터 12월 늦게까지는 이곳에 농어들이 계속 두 번 정도는 들어온다고 합니다. 딱 그 두 번이 언제냐? 오전과 오후 한 번.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아니야. 농어는 아닌 것 같고 기다려 보세요. 고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봐. 야, 첫 히트. 저기. 수심이 지금 30m권이고 수온이 많이 떨어졌네요. 15도. 동생들도 낚시를 잘하는 친구들이거든요. JS 컴퍼니를 워낙에 또 사랑하는 애들이라서 로드를 또 JS 걸 쓰고 있네. 로드는 제가 한 구입한 지 한 3년 정도 됐고요. 그 중간에 뭐 시마노 사 것도 써봤고 NS 사 것도 써봤는데 현재는 지금 JS로 아예 그냥 고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펙은 CXT 662 제품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저킹 샤프트라고 써 있어요. 간단한 뭐 광어 다운샷, 뭐 문어도 괜찮고요. 문어 사용하기에도 괜찮고 이렇게 라이트 지깅용으로 잘 나와서 감도도 굉장히 훌륭하고 좋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야, 뭐야, 준비된 멘트요? 저걸로 쭈꾸미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그렇지? 쭈꾸미도 많이 했죠. 하지만 쭈꾸미는 믹스바 스파이더. 잡았네. 농어예요, 형님? 뭐야? 이게 농어예요? 농어예요? 우럭 아니에요? 지금 같이 운링이 우럭이랬나? 농어 한 마리 아깝습니다. 사이즈는 작은데 바닥에서 메탈 80g에 나왔다고. 결국에는 외수질 배가 이렇게 많은데도 루어에도 반응을 한다는 거. 근데 농어가 회유성 어종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거든요, 이 틀을. 그래서 발견한 사람 임자인 것 같아요. 꼭 굳이 뭐 외수질이어서 더 잘 잡고 이런 것보다는 약간 어군을 빨리 찾아야 된다네. 어디서부터? 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항에서 왜 나올 때 있잖아요. 엄청 큰 기대를 갖고 나왔는데 현실은
집도 앞에 유선배 한 30대 있다는 거. 아, 여기 원래 포인트가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아, 이렇게 배만하는 거 처음 보네요, 진짜. 야, 전쟁이다, 전쟁. 대박이죠. 어, 막 배 부딪힐 거 무서워. 이제 애아빠가 돼가지고, 네? 이제 배구러기가 이제 못 나옵니다. 축하할 일이지만, 11월에 배구러기가 임신을 했습니다. 박수! 낚시는 엄청 하고 싶어 하는데, 일단 임신 5주 차라 엄청 안정을 취해야 돼. 일단은 안정을 취하고 나서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낚시를 또 하고 싶다네요. 해명이 우럭이거든요, 우럭이. 우리의 럭키. 우럭이. 우리 우럭이에게 아주 그냥 농어 지리탕을 그냥 팍 봐가지고 망아 탁 먹여야지. 아주 튼튼하게 그냥. 튼튼하게 탈수품. 왜? 터졌어? 게임님, 이 친구 믿지 마세요. 주적지를 잘하거든요. 손을 안 돌리면. 네, 사람을 잘 낚아요. 아, 네, 보세요. 왜 이러는 거지? 아주 그냥 사람 낚는데 1인자거든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쟤랑 같이 낚시 다니면서 한두 번 낚인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적당히 좀 하세요, 저기요. 갑자기 뭐 방어 그림이세요. 고기야, 이거 고기라니까? 올리자, 올리자. 너무 날린다. 터졌어? 원래 살릴 수 있던 건데. 뜰채! 뭐? 뜰채! 고기, 고기! 뜰채 어디 갔어? 뻥치지 마! 아, 진짜 이거 농어 너무 커. 진짜? 에이, 커요. 빨리, 빨리, 빨리! 농어, 농어. 어차피. 끊을 뻔 했네. 우와! 우와! 진짜였다! 야, 야, 야! 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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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미쳤다! 고기라니까! 아니, 나 고기랬잖아! 아니, 고기인데! 아니, 너무 고기 아니야! 야, 미쳤다! 대박이다! 야, 이게 뭐야? 말이 돼! 나오자, 나오자, 나오자! 와! 와, 이게 등에 걸려서 그런 거네! 아, 야, 그니까! 내가 고기라 그랬잖아! 계속 얼른 온다고! 대환장 파티다, 대환장 파티! 와, 미쳤다, 씨! 와, 빵빵! 야, 빵빵! 와, 좋다, 좋아! 와! 야, 씨! 와, 오늘 1등 먹었다! 1등 먹었다! 야, 민지야, 괜찮아! 야, 구독자분들께 한번 보여드려야지, 아이고, 지금. 립그립, 여기 있어요. 와. 립그립이랑, 내 립그립 어디 있나? 쓰고. 와, 나는 끊을 뻔 했네. 아니, 본인도 고기인지 모르면 어떡해. 아니, 이게, 털지 못해. 등에 걸려서 더 못하는 거야. 야, 빨리 등에서 발을 빼갖고, 입에다 빨리 걸어. 야, 이거 등에 걸렸어. 등에 걸려갖고, 잘 고기인지도 몰랐어. 입에 걸렸으면 털었을 텐데. 그래, 이렇게 하고 찍어야 돼. 아니, 딱 이렇게 했다가. 미쳤다, 진짜. 와. 같이 탄 우리 동생 캐슬이가 하도 거짓말을 얘가 많이 쳐요. 맨날 뭐 형 낚는다고 해서 바닥 걸어놓고서 왔어! 하고 막 등이 막 쫙 나가게 한 다음에 저는 얘가 하도 양치기, 얘가 완전 양치기 소년이거든요. 근데 뭔가 이상해가지고 또 바닥에. 입만 열면 구라예요. 근데 야, 너 이제 구라 아니라는 거 이제 인정해줄게. 와, 처음에는 진짜로 이게 딱 올라오는데 와, 이게 터는 게 없이 그냥 꾹꾹 쳐박으면서 올라오길래 와, 고기다 싶었는데 하도 옆에서 뭐라 하니까 아, 진짜 아닌가 속으로 진짜 이거, 야, 이거 고기 아니면 큰일 났는데. 그래서 끊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가 안 끊어지고 계속 딸려 올라오길래, 야, 이건 밧줄인가 싶어가지고 계속 감았는데, 와, 고기가 후킹이 등에 대서 이게 이렇게 혀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던 거야. 야, 무겁게. 야, 굳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었잖아. 우리 이렇게 아름답게 입에 걸어놨잖아. 왜 그랬어? 이거는 제가 주작질 하려고 그랬는데 주작도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옆에 다 형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등에 걸려서 나왔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건들다가 돌면서 많이 이렇게 걸려 나온대. 여기서 트레브룩에도 많이 등에도 걸려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튼 야, 일단 잡았으니까 엄청 좋네요. 기분 굿굿굿. 오 4kg 4.3 왔다 갔다 해. 꼴랑꼴랑 되죠. 4kg 정도 되겠다. 4kg. 야 말도 안 돼 진짜. 뭐 저기 진짜 빠져서 그래요. 채비 하는 것 좀 봐봐. 형님 봐줄게. 지금 어이가 갑자기 잡으니까 채비 하는 것 봐줬네. 갑자기 선생님으로. 아 예 선생님. 네, 트래블 알려주십시오. 후기 두 개가 있을 필요가 없어. 하나만 있어도 봐봐. 하나 갖고 잡았잖아. 하나. 이게 두 개 있으면 이게 괜히 두 개 있으면은 자꾸 두 개가 엉키면서 트러블이 생기고. 여기 잡은 사람이 프로가 됩니다. 히트 내 거다. 문어였어. 지금 이 흑도 직도 이쪽에서 지금 12월 중순까지도 이런 씨알 굵은 문어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직도 시즌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메탈에 반응을 했는데 지금 이 문어 때문에 어민들이 엄청 힘들어한다고 해요. 뭐 조개나 개 뭐 치어들까지 다 잡아먹어가지고 아무튼 어민들이 엄청 골치 아파하는데 또 우리 같은 회원인 동생 웃기끼가 와 아까부터 바닥에 걸려가지고 이게 분명히 입질인 것 같은데도 안 올라온다 그러면서 엄청 앞에서 계속 랜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올라온 놈이 이놈이었습니다. 빨리 설명 좀 해주세요. 내가 앞전에 한 번에도 바이트를 받았어요. 분명히 물고기 같은 느낌이었고 바이트를 받았는데 그때는 밑걸림처럼 그냥 빠져버렸거든요. 근데 똑같이 또 흘리는데 요번에도 분명히 입질이 들어왔고 후킹을 했는데 바닥에 그냥 껌처럼 이렇게 붙어버리는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이상해갖고 조금 라인을 슬랙라인을 풀어줬더니 그제서 이제 움직이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느낌이 고기 같진 않고 딱 이상해가지고 계속 끌어올리는데 결국 요 돌문어가 나오네요. 아, 아무튼 나이스 나이스. 뭐야 이거? 문어 야 빨리 물 대박. 뜰채 나이스. 대박입니다. 와 보이십니까? 야 메탈 지기가 나왔습니다. 나이스. 자, 이 정도면 한 3kg급 되는 문어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바닥권에 지금 농어들이 스크링되어 있어서 바닥을 집중으로 공략을 하는데 왠지 모르게 바닥 걸린 느낌이 아니라 빨판이 하나씩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계속 텐션을 유지하면서 문어와 힘싸움을 했더니 결국에는 트레브룩에 여기 딱 하나 걸려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분 좋습니다. 아니 농어 잡은 거보다 더 좋은데요. 최고. 아, 직도 문어입니다. 농어 슬로우 지긴 게임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오랜만에 우리 동생들과 함께 나왔는데 너무 즐겁게 낚시를 했고 이제 서해 쪽 농어 지긴 시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 분산권에 가면은 지깅하는 뭐 메탈 지깅하는 유선배도 있고 그리고 외수질로 농어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유선배도 있으니까 한번 시간 내셔가지고 주말에 농어 외수질 또는 메탈 지깅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충성 퇴근하겠습니다.